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송영길 전 당대표는 몰랐냐? 그런데 뭐 사람의 주장이나 말이라는 것은 거짓을 좀 섞을 수 있지만 육성이라는 것은 거짓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성뿐만 아니고 그렇게 말한 녹취록의 주인공이 송영길 후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것을 검찰에 진술했으면은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어쩌든 간에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뭐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런 녹취록이 있는 송영길이 강내구에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누구에게? 이정근에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 감사에게 돈을 만들어 온 사람이죠. 돈을 만들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전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예, 윤관석 여러분들 삼선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초선 의원한테 전달한 것을 그렇게 지금 이제 되게 구름이 끓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강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남긴 3만 개의 녹음 파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본인의 여러분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받았다.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여러분들 녹취록에 있으면 더 대단하겠죠. 그거는 그 송영길 여러분 후보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여러분 사무부총장이 나눈 대화가 녹음에 남아있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폭탄급 여러분들 증거가 되겠는데,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다 데스크탑을 한 겁니다. SBS 뭐 중앙일보 뭐 이름들 여러 부분에서 송영길 강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언급, 녹취 확보, 검찰 녹취 확보,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고 말한 부분과 돈을 주고 갈 테니 송영길 전 대표에게만 말해주라고 이승만 위원이 말했다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SBS 보도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최대 인재 위기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지를,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국민들은 뭐 대부분이 뭐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그냥 뭐 그게 모를 리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보시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